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완전 소름 돋는 망상쟁이 한 명 데리고 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만나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되는 혼미 3대장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순위를 매겨주세요. 참고로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제 톡으로 이별 통보했는데 이거를 읽고 그냥 씹어버린 남친. 아니 도대체 왜 안 매달리는 거야? 지가 감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원지, 카톡으로 이별 통보했는데 일식당했어요. 아래는 어제 제가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꿍꿍아, 그동안 내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 인연을 찾아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니까 신중할 때인 것 같아. 더 정들기 전에 그만 만나는 게 서로에게 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결론이야. 내가 너를 외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내 문제가 더 큰 것 같다고 느껴졌어.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꽁꽁이는 분명 좋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분명 만날 거야.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바래. 안녕.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읽고 씹었어요. 뭘까요? 제가 뭐 해선 안 될 말이라도 한 걸까요? 어제 원래대로라면 데이트하기로 했던 날인데 제가 이별 통보해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래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씹는 거고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댓글 1번. 아니 그럼 뭐 거기다 대고 오케이 이렇게 뭐 답이라도 할 줄 알았냐? 2번. 뭐 어쨌든 이별 의사는 전달을 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쓰니한텐 상대방이 겨우 카톡으로 정리할 만한 수준의 관계였던 거고 그 상대방에게 있어 쓰니는 답장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뭐. 똑같아. 대댓글.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카톡으로 정리할 수준과 읽씹으로 대처할 수준의 사람인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3번. 뭐라는 거야? 아니 뭐 그런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데이트하기로 했었다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이별의 징후도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데이트하는 당일에 이별 통보를 했다고 그것도 카톡으로 무엇보다 본인은 상대에 대해 예의를 차리지 않았는데 상대는 뭐 예의를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익십이지 이게 답이라고. 4번 몰라서 이러냐? 아니 카톡으로 이별 통보했으니까 당연히 씹힘 당하는 거지. 5번 뭔데? 어 그래 너도 행복해라. 이런 답장이라도 받고 싶었나? 아우 유치하기는. 6번 미친 깔깔깔. 좋게 좋게 마무리하는 게 고작 카톡 이별이냐? 일십 당할만 했네. 아우 그지 같아. 고마워 잘 지내.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 뭐 친구로라도 보고 싶어? 응응응응. 이런 걸 원했나? 아니 쉬운 이별에 쉬운 끝이구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7번 아니 너는 싸가지 없이 카톡으로 헤어지자 해놓고 상대방이 그걸 씹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까 지금? 어허? 8번 결혼 운운하는 걸 보니까 나이도 뭐 대충 먹을 만큼 처먹었네. 어? 아니 어린 애들도 아니고 카톡 이별 통보가 뭐니? 네가 먼저 예의 없게 굴어서 저쪽도 똑같이 해준 건데 이게 왜? 왜? 뭐가 문제라는 거야? 9번 야이 꼴통 같은 년아 너라면 그 기분 안 나쁘겠냐? 만나기로 해서 데이트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있던 그지 같은 톡이 날아오면 얼마나 놀라겠냐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많이 처먹었구만. 설마 지금 이걸 밀당이라고 시전한 건 아니겠지? 아니 설령 밀당이라 해도 너는 잡을 가치가 없는 애야. 그러니 일십 당하는 거에 감사해라. 원래는 이거 차단각이다 이거. 10번 아니 저기 아줌마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여? 대댓글 매달리길 바란 건가? 아유 지가 공주인 줄 아나 봐요. 깔깔깔. 두 번째 사연 원지 헤어진 사이에 30만 원 이거 꼭 갚아야 합니까?
지난 1월에 헤어진 전 남친이 벌써 4개월 넘게 예전에 빌린 30만 원 그 돈을 갚으라며 재촉을 하고 있어요. 당시 제가 월세를 못 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좀 빌려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전 남친이 도와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바도 잘려버리고 수입이 점점 없는 상황에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상황인 걸 뻔히 아는 사람이 헤어지자마자 지속적으로 돈 갚으라고 협박을 하길래 너무 힘들어서 전부 차단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 친구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대면서 망신을 주고 이제는 고소를 하겠대요. 사귀는 사이에 서로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소가 가능해요? 아 그리고 지속적인 협박으로 제가 이 남자 고소할 수 있나요? 댓글 1번. 아니 뭐라는 거야 얘는 지금. 그냥 갚아 이년아. 아니 300만원도 아니고 꼴랑 30이면 어디 저기 물류센터 가가지고 딱 3일만 일을 해도 벌어올 돈인데 왜 그걸 안 갚는 거요? 그러면서 벌써 몇 달 동안 시달리는 거 진짜 이해 안 되네. 덜덜덜덜덜 대댓글. 사흘도 아니죠. 이틀이면 버는 돈인데 아우 그지 같아. 2번. 에? 아니 헤어진 거랑 돈 갚는 그거랑 뭔 상관이라는 거야. 그냥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는 거죠. 니 미쳤어요? 댓글. 아니 헤어졌으니까 더더욱 철저히 갚아야지 깨끗하게. 깔깔깔깔. 3번. 뭐 그냥 준 거라면 아무 상관없겠죠. 근데 그 돈 네가 도와달라서 받은 거라면서요. 그럼 빌린 거란 소리고. 그러면 채무가 맞으니 당연히 갚아야지. 쉽죠? 고소는요 네가 아니라 전 남친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요. 4번. 뭐라? 연인 사이엔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고? 미친. 야 반대 상황이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냐? 5번. 이제 남이니까 더 칼같이 갚아야지. 이게 뭔 개소리야. 6번. 헐, 돈을 빌린 주제에 채권자를 차단하고 튀었다고. 게다가 이런 글까지 써올렸다고. 와, 진짜 구질구질 한심하다. 7번. 내 친구 옛날 전 여친이 돈 안 갚아가지고 민사소송 걸고 재판하는데 당시 거기 있던 판사 아저씨가 그 전 여친 엄청 혼냈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깔깔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쓰니의 미래일 거예요. 깔깔깔. 미리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 원제. 헤어진 남친의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거 낳으면 나중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뭐 솔직히 세세히 말하기는 그렇고 전 남친이랑 헤어진 뒤에 3주가 지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거를 전 남친한테 알렸더니 당연히 지워야지!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지우기 싫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무조건 어떻게든 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으면 전 남친이 무조건 책임을 졌으면 좋겠거든요. 뭐 어쨌든 아이 친부가 누군지는 명확하니까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댓글 1번. 물론 청구를 할 수는 있지요. 근데 아이 입장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아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복수의 수단으로 낳았다. 이러면 아이가 과연 좋아할까요? 2번. 혼자 책임질 자신 없으면 낳지 마요. 아니, 지 새끼인 거 뻔히 알면서도 지우라는 놈한테 무슨 양육비를 기대한다는 겁니까? 그 괘씸함에 괜한 복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적인 선택이 앞으로의 남은 50년 인생 전부를 좌우합니다. 정신 차려요. 3번. 헐! 이게 바로 나음 당했다. 그런 건가? 그런 거구만. 4번. 깔깔깔. 어떻게든 잡아버리고 발악을 하는구나. 그리고 남자가 고개 숙이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애를 낳겠다는 건데 뻔해. 진짜 지 인생 말아먹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다. 5번. 미친. 머저리야 뭐야. 야 니가 차인 거지. 그렇지. 깔깔. 6번. 양육비로 남자 수입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거대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돼. 얼마 못 받아요. 법정 양육비 이거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면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아이는요 돈도 돈이지만 진짜 부모여야 키우는 겁니다. 7번. 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 남친한테 인지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걸어야 되는데 양육비 이거 끽해봤자 월 50에서 80 수준이고 그나마도 제대로 주는 놈이 거의 없어요. 애까지 가졌는데 런하는 전 남친이 미워가지고 연맥이려고 낳겠다는 것 같은데 아서라. 그런 정신머리면 낳지 마라. 태어날 애가 불쌍하니까. 8번.
야, 봄꽃 예쁘게 피는 이 계절에 꽃놀이를 나갈 필요가 없어. 여기만 들어오면 머리가 꽃받친 애들 천지빛깔이니까 뭐. 어? 아까는 22살짜리 여자애가 부모 허락도 없이 남친이랑 여행 갔다 와가지고 들켜서 혼났더니 억울하니 어쩌니 그럴리는데 여기는 대책 없이 애를 낳겠다 이러고 있네. 이건 뭐 다들 덩치만 컸지 머리는 아직 애들이요 애들. 그냥 지들 멋대로 외박하고 지들 멋대로 임신하고 낳겠다니 참 대책이 없다. 애가 애를 낳네. 어이구. 야, 하나같이 명불허전입니다. 감히 뭐 순위를 매길 수가 없네요. 다 무서워. 여러분이 매겨주세요. 감사합니다.